과정은 전혀 모르고 그냥 쉽게 부를 획득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큰 공통점이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우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절대 쉽게 돈을 벌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주원규, 신영준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완벽히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면 훨씬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사는 것 같고 쉽게 돈을 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요즘은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큰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왜 대부분은 쉽게 돈을 벌지 못할까? 노력만으로 큰 부를 얻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결국은 내 노력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얼마나 부가가치가 크게 발생하는지가 중요하다. 시간 관점으로만 국한하면 타이밍의 중요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큰 범주에서 바라보면 내가 노력할 때 운도 따라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지금 수백만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 중에는 상대적으로 일찍 유튜브에 뛰어든 경우가 많다. 똑같이 노력해도 초창기에는 경쟁자가 없기에 훨씬 수월하게 구독자를 모으고 팬덤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방송국까지 유튜브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경쟁이 몇 배는 치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은 통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유튜브뿐만 아니라 어느 영역이든 결국 빠르게 시도한 사람이 더 많은 운을 쟁취한다. 자신에게 물어보자. 새로운 시도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이제 왜 쉽게 돈을 벌지 못하는지 어렵지 않게 깨달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돈을 쉽게 번 것 같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결과만 본 것이다. 과정은 전혀 모르고 그냥 쉽게 부를 획득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큰 공통점이 있다.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리스크 감수이다. 특히 리스크 감수는 정말 어려운 영역이다.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수익을 올린 것 같지만 조금만 계획이 틀어졌어도 모든 것을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은 많은 수익을 올릴수록 비례하게 많아진다. 대부분 타인의 능력을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따지는 경우가 많다. 리스크 감수는 엄청난 능력이지만 사실 본인 말고 외부 사람은 잘 알 수가 없는 실력치이다. 그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존재한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이 악물고 글을 쓰고 있다.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쓰고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분야에서 경쟁자들보다 소소하게나마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지금의 나를 보면 쉽게 매출을 올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다. 엄청난 위기들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죽도록 열심히 했다. 쉽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 고급 정보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투자의 관점뿐만 아니라 취업 및 사업의 관점에서도 정보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고급 정보, 소위 돈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다닌다. 하지만 나한테까지 전해진 정보는 고급 정보가 아닐 확률이 99%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군가가 나에게 정보를 주었다면 인간관계의 유지나 물질적 보상처럼 무언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냉정하게 자신을 판단해보자. 과연 다른 사람이 나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기회를 알려줄 것인가? 그리고 정보를 주는 사람은 그 기회를 본인이 가지지 않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인가? 결국 정보는 내 능력만큼 얻을 수 있다. 쉽게 돈을 버는 비밀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능력을 키우면 된다. 쉽게 돈을 버는 능력에 관한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한다. 세기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가 프랑스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한 행인이 지나가다 그를 알아보고 냅킨을 주며 간단한 스케치를 부탁했다. 피카소는 그림을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50만 프랑입니다. 행인이, 아니, 그리는데 몇 분밖에 안 걸렸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라고 항의하자 피카소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이 그림을 그리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돈을 쉽게 버는 것인가? 아니면 쉽게 버는 것처럼 보일 뿐인가? 앞서 말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만 본다. 돈을 많이 버는 현 상황만 바라본다. 하지만 이것은 무리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물 아래에는 오랜 세월 길러온 능력,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운까지 존재한다. 이 정도면 쉽게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감이 올 것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저자 말대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결과들만 우리는 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있었다고 필자도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의 조건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신사임당 채널과 체인지그라운드 채널을 즐겨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생은 실전이다 책을 출간하셔서 재미있게 잘 읽고 있습니다. 배울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주원규, 신영준 저자님의 인생은 실전이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